정열이 형 권해 그리고 항상 좋은 곡 주시는 한상우 작곡가님을 비롯한 세이트의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니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게 지금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? 예, 너무 궁금해요. 약속 받았는지 예, 안 받았는지 마지막 회요 이제 말이. 마지막 회 예. 마지막 회 그래서 저희가 예. 단체로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희 1등 했습니다. 예. 사장님께서 계약했다 계약했다 와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얘기 들은 바로는요. 네. 거실바닥이 대리석이래요. 야! 됐어! 화장실이 두 개래요. 됐어! 결정적인 두 개는요. 엘리베이터가 있고 택배를 받아주시는 택배 경비 아저씨가 계세요. 공개했어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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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니 이제 자유롭게. 자유롭게. 근데 아까부터 그 됐어는 뭐예요? 잘 됐다는 의미예요. 아. 그렇죠? 됐어! 한번 드세요. 됐어! 됐어. 붐이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. 야, 저랑 방송하고 나서 형 너무 재밌다. 네. 나 형이랑 방송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다. 어. 내가 자주자주 자주 전화하겠다. 그래, 자주자주 자주 전화해라. 그리고 그 다음날 군대 가버렸어요. 아, 김보세요 형님. 아, 춤 너무 잘하지. 아, 춤 너무 잘하지. 완전 댄스. 민 씨가 본방 댄스를 준비했다는 게 사실입니까? 어. 아, 예, 저희가. 안 그래도 인생 생일이기 때문에. 최대 기념으로. 어. 작은 선물을. 어, 좋아요. 본방 댄스. 이야! 간직한 아이돌의 조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미로민 대루민! 아, 제목이 성시경 씨의 노래. 네. 감동이었어. 네, 제가 이 강심장에 나오게 된 실질적인 이유고요. 20년 동안에 저와 맺은 아이들의 얘기인데요. 91년도쯤에 외국인 아파트에 살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앞집에 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구조팀의 헬기 조종사였어요. 예. 근데 그 친구가 우연히 제가 한국의 연예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자기네 그 미국 쪽에서는 그 연예인, 유명 그 엔터테이너들이 사회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당신도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 뭐 저는 특별하게 뭐 제가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없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창피했었어요. 그래서 아 미안한데 난 솔직히 그런 게 없었다.